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북한이 다시 긴장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와 관련해 또 발생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몰아갔는데 우리 군은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제 밤늦게 담화를 내고 무인기 침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재발 시 강력한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5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뒤 아홉 번째로 한층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일면에 주민들의 표현이라며 괴뢰 한국 쓰레기, 미친 개무리 등으로 한국을 지칭하며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고 적개심 유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진 못할 것이라며 대남 위협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체제 위협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마치 심장할 것처럼 해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집권을 유지를 했는데요. 국방부도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은 이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가 민간이든 군이든 대한민국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인기가 어떤 기종이고 누가 보낸 것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무인기들이 20kg 정도의 전단을 싣고 왕복 3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충령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입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회전익이 아니라 동체에 날개가 붙어있는 고정익으로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진은 소음과 열이 발생해 적에게 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백 킬로미터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떨어지는 전단 묶음을 보면 무인기는 10에서 20kg을 싣고 접경선에서 최소 150km를 날아온 걸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작전 반경상 유사한 기종인 중동 후티 반군의 무인기 콰세프 1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가려면은 콰세프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작전 반경이 200km는 돼야 되는 거죠. 특히 150km 거리에서 드론을 조정했다면 주파수를 공유해 조종하는 건 불가능해 고가의 송수신 장비를 탑재해 위성 통신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북한 내부의 반체제 세력이 평양 근처에서 날렸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민간 무인기의 수준도 비용만 들이면 150km 정도 날아가는 무인기는 가능하다고. 한편 합참은 북한이 오물풍선 일부에 GPS를 붙여 경로를 추적한 걸로 파악했는데 원하는 지점까지 날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걸로 분석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의 입장은 뭔지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한 대표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김 여사 라인이란 건 없다거나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라인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 대통령실이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은 재보궐을 앞둔 부산 금정에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만 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인사들에게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 김 여사 라인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공식 정무 라인이 아닌데도 정무 업무를 하는 걸로 알려진 김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초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에서 이를 전달하려 했지만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부산 금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인적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윤계 등을 중심으로 한 대표 발언 수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실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선 한 대표의 인적쇄신 요구에 불쾌감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권 내 갈등 기류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실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붕괴하고 있다며 집권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잇따른 당내 막말 논란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의 실정으로 정권의 붕괴음이 요란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철저한 집권 준비를 기본으로 친일 2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안파 처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 앞서 인적 쇄신을 꺼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겐 진심이라면 김건희 특검법부터 수용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른바 김여사 리스크를 활용해 당정에 대한 동시 압박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입니다.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그러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준무정부 상태가 예견된다고도 했습니다. 대여 공세 수위는 높였지만 내부 막말 논란은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악인들에게 기생집이란 표현을 쓴 양문석 의원이나 검사 탄핵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경태 의원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김건희 여사의 손버릇, 나쁜 손버릇 가진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한데 다만 혈세 낭비 막말을 했던 김영배 의원은 당 윤리 심판원으로 넘겼습니다. 개별 의원님들의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이 필요하다며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의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깊숙이 짚어드리는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의 변곡점 10,10,10입니다. 네, 10이 3개인데 무슨 의미죠? 네, 10월 10일과 11월 10일 그리고 12월 10일을 지칭한 건데요. 한 여권 관계자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변곡점이 될 날을 꼽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10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10일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이 국민의힘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구작은 장동혁, 강명구, 조지연 이렇게 총 4명인데요. 이 중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최고위원만 친한계이고 나머진 친윤계 의원들로 분류가 됩니다. 친한계 입장에서는 기소된 의원이 한 명으로 한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적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일인 11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데요. 이때까지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권 내 무게추가 차기 권력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2월 10일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이 된 건데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이긴 하지만 대체로 회기 종료일인 9일 전후로 처리를 해왔죠. 국회가 예산 심사 권한을 쥐면서 행정부보다는 입법부, 그러니까 당의 권한이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리더십이 향후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인 겁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독대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는 독대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거론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독대를 수락한 건 여론의 심각성, 대통령실도 감안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김 여사 주변의 인적 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독대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유죄나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과 25일이 이재명 대표 관련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다가 국민 배심 깨드리는 이재명 대표 무죄 이유서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혼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희망의 마지막 가닥이라면서 검사 정권이 미래를 난도질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가적인 손해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왜 국제적 망신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글에 무죄라 왜 무죄인지라는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말들은 있습니까? 이게 제목이 무죄 이유서기 때문에 근거가 나올 걸 기대했었는데 근거보다는 망신, 손해 같은 단어를 앞세웠고요. 검찰을 향해서 친일파나 군부 세력에 빗대면서 그보다 더한 짓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야당의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맡게 됐다. 사법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인데 소속기관 검증이 아니라 재판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를 놓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감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무더기 증인 신청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여당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하거나 증인들의 증언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11월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오랜만에 책을 꺼내 읽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곳곳에는 야외 도서관이 마련됐었는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손에 책을 한 권씩 들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다시 펼쳐봤다는 팬도 보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몇 권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명 깊었고 다시 한번 그 책을 좀 꺼내서 읽으려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한 코너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러시아어, 헝가리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한 책을 함께 비치했습니다. Really amazing news. I'm very happy for her. I read The Vegetarian. Yes, it's a very, very good book. Made me think really deeply. 단풍으로 물든 가로수 사이에 야외 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넘겨봅니다. 옆에 책 읽는 거 좋아해요, 평소에? 앞에요? 네, 좋아했는데요. 어떤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만화책이요. 지난해 책을 한 권 이상 읽었다고 답한 성인은 응답자의 43%였습니다. 10명 중 6명은 한 권도 보지 않은 셈입니다. 저 별로 책을 이렇게 많이 안 읽는데요. 이제 그 소리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책이라는 게 진짜 참 좋구나 하고 좀 앞으로 나도 책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노벨문학상 수상 쾌거에 책 읽는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한강 작가의 책은 서점가에서는 동이 났고 헌책방에서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사인이 담긴 초판은 수십만 원의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2007년 펴낸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의 초판 사인본을 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가 11,000원인데 60배 가까운 가격입니다. 소년이 온다 초판본은 30만 원. 대표작 3권을 묶어 11만 원에 판단 글도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열풍은 헌책방 거리도 한바탕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 있던 거 다 나갔어요. 아, 쓸모가 없으시나? 계속 샀죠. 저한테 오고 중고책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헌책방을 찾아보지만 이곳에서도 찾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찾는데 책이 없죠.
대형 서점에선 주말 내내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채식주의자는 품절됐다고 해서 근데 아직 소년이 온다는 좀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좀 빨리 살려고 점심 먹고 후다닥 왔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준비해 놓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주말 새 모두 팔려 나갔습니다. 재고 부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서점가는 주말 동안 인쇄된 물량이 풀리는 다음 주 중반부터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발표된 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이니까 만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여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부 박소영 기자와 한강 열풍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제 주변에도 한강 작가의 책을 사겠다, 이렇게 주문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확실히 서점과 풍경이 달라졌죠. 저도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서점을 보면은 두 곳에서만 지금까지 팔린 게 거의 53만 부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면은 주변이 온통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사실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 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에는 한 칸에서만 한 두세 분이 책을 읽고 계시는 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게 열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한강 작가 책 자체가 사실은 어떤 가부장제에 좀 저항을 하는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억압에 저항을 하는 또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중장년층 남성이 한강 작가 책을 읽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에는 이제 서점에서 정말 그 책을 쓸어 담아 가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네, 저도 그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현저히 줄면서 출판계는 물론이고 대형 서점 그리고 특히나 이 동네 책방이라고 하죠. 동네 네. 서점들이 타격이 컸었는데 이분들도 좀 체감을 한답니까? 맞습니다. 동네 책방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책방을 열어놔도 찾는 손님이 한 명도 없을 정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님 수상 소식이 들린 직후에는 전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오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정도 정도로 그렇게 좀 인기가 확 늘어났다는 걸 실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동네 책방이 사실은 저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책 문화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책이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폐업 위기에 내몰린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점이 좀 힘겨웠었는데 한강 작가 수상 덕분에 동네 책방들이 그야말로 지금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자체가 큰 경사이기 때문에 이런 열풍이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해외에서도 그렇게 호평이더라고요. 네, 좀 약간 의아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열광이 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랑 뭐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이제 한강 작가 책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제 한강 작가에게 2016년에 이미 부커상을 수여한 영국은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없어서 팔 수 없을 정도고 최근에는 이제 또 다른 장편 소설인 히라버 시간도 한 2,000부가 순식간에 다 팔려 나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뭐 메디치상을 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8,000부를 인쇄를 했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다 팔려나갈 정도의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진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뭐 노르웨이 작가죠. 욘 포세가 받았을 네. 때는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 게요.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은 추세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강 작가의 수상이 K컬처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K-POP에서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호감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노벨문학상까지 한국이 가져가니 이제 외신들도 한국이 곧 뭐 세계 문학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평까지 내놓을 정도입니다. 네, 수상의 기쁨은 충분히 누려야겠지만 노벨상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계속 이 독서 열풍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문제에서는 오류까지 발견됐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술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성 시간은 12시 52분으로 기록돼 있고 답을 추정하는 글도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치러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전형 논술 시험 시작 전이었습니다. 일부 고사실 감독관들이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실수로 시험지를 배포한 겁니다. 시험 감독관들은 휴대전화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파악하고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미 25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문제를 미리 본 수험생 중 일부가 휴대전화로 외부에 문제를 유출한 걸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번호가 유출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결책은 지시험밖에 없지 않을까. 시험 중에는 문제 오류도 발견됐습니다.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4-2 문항 수학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학교 측은 오류를 공지하고 시험 종료 시간을 20분 더 연장했지만 일부 수험생은 답도 없는 문제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시험이 치러진 이번 연세대 수시 모집은 논술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전형이어서 중요성이 더 큽니다. 연세대 측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 등 부산에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자녀들을 특별 입학시키기 위해 부산 지역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받고 결국 무산되긴 했는데 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자사고 설립 추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채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하나금융그룹이 세운 자립형 사립학교 하나고등학교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이 있었지만 특혜 논란이 일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부산 소재 6개 금융기관장들이 이와 비슷한 자사고 설립 모델을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관장들은 자사고 설립을 위한 공동의향서에 체결하고 하나고처럼 임직원 특별 전형 운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립 자원은 정부 예산과 출연금이 포함된 기술 보증기금으로 충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자사고 설립에 사용하는 건 법에 명시된 본래 취지에 위배되고 임직원 특별 전형 역시 향응 제공이 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답변을 받으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자사고 설립 및 임직원 자녀 특별 전형 추진은 기관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자사고 설립을 추진했던 곳 중 하나인 기술보증기금은 거주지를 옮긴 기관 임직원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결혼식이 오늘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재벌가의 흔치 않은 국제 결혼인데다 이 최 회장과 노서영 관장의 이혼 이후 치러진 혼사여서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장남 인근 씨가 보타이를 맨 채 결혼식장에 들어섭니다. 정기선 HD 현대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최 회장의 둘째 딸 민정 씨의 결혼식이 오늘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진 결혼식엔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만난 최태원 회장과 노소윤 관장은 오전부터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혼주석에 앉아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식은 신랑 신부의 연결고리가 군인 만큼 한미 전우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정 씨는 아버지 손을 잡지 않고 혼자 식장에 들어섰고 이후 신랑 신부의 낭독 등 주례 없이 약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신랑 케빈 왕 씨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현재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복무 중입니다. Six months ago, I left active duty with the Marine Corps and joined a defense technology startup in Washington, D.C. 케빈 왕 씨는 재벌가 자녀로는 이례적으로 해군에 자원 입대한 경험이 있는 민정 씨와 군 복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재벌 2세들까지는 군력 구조하고 유사한데요. 넘어오면서는 군맥에서 다시 글로벌 트렌드로 좀 바뀌는 것. 과거 대기업 오너, 고위공무원 자녀와 결혼하며 혼맥을 따르던 재벌가 결혼 공식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종종 보게 되는데 대부분 고가의 법인 차량입니다. 사용자 중에는 번호판 색이 너무 튀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동원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싼 외제차를 법인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부착하기 시작한 연두색 번호판.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대상인데 사용자들은 불만입니다. 튀는 색상 때문입니다.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해하셨거든요. 이렇다 보니 일반 번호판을 다는 꼼수가 횡행합니다. 신고제로 이뤄지는 자동차 등록의 허점을 노려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법인이 신고한 BMW 차량의 판매가는 약 2억 5천만 원이지만 신고 금액은 5,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2,200여만 원을 덜 낸 셈입니다. 개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이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가입하고 출고 할 때 그냥 올라왔을 때 그때 법인 번호로 지급되니까. 차량 가격을 8천만 원 아래로 신고한 법인 차량은 6,290대. 이 중 상당수가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세당국과 탈세 등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등에서 직접 받는 방식을 주류 스마트 오더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 오더 매장 대부분이 소비자가 술을 수령할 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스마트 오더로 구입한 주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교환권만 요구할 뿐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픽업하려고 왔는데요. 또 다른 편의점도 신분증을 확인 안 하기는 마찬가지. 술 픽업하러 왔는데 뭐 보여드리면 되죠? 주류 스마트 오더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허용됐는데 앱을 통해 술을 주문 결제한 뒤 마트나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앱 가입 때 성인 인증을 거치기는 하지만 마트나 편의점에서 주류를 건네줄 때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권 캡처가 가능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가 대리 수령하는 등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1개 매장 가운데 8개 매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에서 신분증 미확인이 빈번했습니다. 자칫 미성년자가 주류를 대리 수령할 수도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오더가 청소년 주류 구매의 사각지대가 된 셈인데 한 편의점 업체가 운영하는 주류 스마트 오더 앱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0% 성장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다음 달이면 40세대가 넘는 둔촌 주공단지 입주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 시기에 물량이 급증해 전셋값이 떨어지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를 한 달가량 앞둔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지난 4월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전용 85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이달 초 9억 원 넘는 가격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해운 거를 다 사이 올랐어. 통상 대단지 입주 시기엔 물량이 많이 풀려 전세값과 매매가를 끌어내리는 소위 입주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이 시세보다 3, 4억 떨어지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입주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물량 차이 때문입니다. 헬리오시티 입주 땐 물량이 증가 추세였는데
올해는 서울 전역의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도 한몫했단 분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 입주 물량이 평년 한 9만 가구에서 10만 가구 정도 됐다면 한 6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전세 세입자들의 계약갱신권 사용이 늘면서 매물이 더욱 쪼그라드는 추세여서 전세 고공행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남 남해안은 굴의 주산지로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데 웬일인지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고수온등으로 이 집단 폐사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김장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굴 양식장. 바닷물 속에 줄을 끌어올리니 죽은 굴이 썩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아우, 되게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바다 냄새가 아니고 썩은 냄새. 그 사수구 냄새. 다른 굴도 모두 죽어 껍데기가 쩍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폐사가 일어난 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는 처음입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건 크기가 제대로 자란 굴의 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까지도 까도 상품도 안 돼요. 굴이 대량 폐사하면서 많은 양식어민들이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경남 도에 접수된 굴 집단 폐사 신고는 717건, 피해 면적은 1130헥타로 도내 전체 굴 양식 면적의 35%에 이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과 산소 부족 등을 폐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수확이 줄어든 데다 배추 등 김장 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실제 내일 초매식을 앞두고 선주문이 밀렸던 예년과 달리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가격은 소비가 더 부진해가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린 굴 체별을 못해 내년 양식도 걱정입니다. 굴 껍질을 물에 달아서 하는데 그게 지금 올해 고수온으로 해가지고 제모가 안 됐어요. 어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득, 건정, 혹시 이 단어들의 뜻을 아시는지요? 법률 용어인데 너무 생소하죠.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판결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용어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 용어를 보여준 뒤 뜻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미술 용어 같은데 보니까 한문 용어네요. 깊이 있는 낱말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더 모르겠어요.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조각은 물리치다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는 건정은 잠금장치를 의미하는데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알게 되다는 뜻의 지득도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지득하다 이런 말들은 일본어에서 쓰던 말들이거든요.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인데 그런 말이 우리 법에 들어왔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3,400명 중 절반 이상이 법률 용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제처가 법률과 하위 법령의 용어 정비를 추진했지만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의견 수렴하고 해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자칫 용어 순화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들이 법률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국내 한 법무법인이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를 출시했는데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상담을 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타다 사태가 떠오르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국내 법무법인이 만든 법률 상담 AI입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혼인관계가 해소됐으니 소송은 종료된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5만 5천 명이 이용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착수하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리글테크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올 초 프랑스에서도 1년에 13만 원만 내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AI가 출시됐는데 변호사 업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일본에선 AI가 간단한 계약 업무나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져 관련 산업이 탄력받고 있습니다. 위협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법률시장 서비스 전반의 확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 법률 AI 시장은 2032년 269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해외 기업에 뒤처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판례를 학습시킨 후에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법률 AI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초접전 양상인 미 대선판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게 가장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흑인 유권자들의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의 흑인 지도자들과 악수합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표심이 흔들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You're thinking about sitting out or even supporting somebody who has a history of denigrating you? That's not acceptable. 최근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를, 15%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전 대선인 2020년과 2016년 대선 지지세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급해진 해리스는 건강검진 기록까지 공개하며 78세 트럼프를 견제했습니다. Today I released my medical records as has, I believe, every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cept Donald Trump in this election cycle.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를 공략했습니다. 세금과 범죄율 급증이 현 정부 탓이라고 강조합니다. Kamala Harris and the radical Democrats have destroyed this state. California's really it's a paradise lost, but we're going to bring it back. Don't worry about it. 공화당 후원자들에겐 선거 자금을 더 많이 내라고 압박하면서 해리스를 향해선 정신 지체자라며 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하라 사막에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50년 만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호수가 생겨서 사막 한복판에서 수영을 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모래로 뒤덮였던 사막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야자수는 간신히 머리만 내밀 정도로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사막 한복판에 생겨난 호수에서 수영을 즐깁니다. 지난달부터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물난리가 난 겁니다. 단 이틀 만에 1년치를 웃도는 폭우가 내려 18명이 숨졌고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알제리 국경 인근 마을엔 하루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 12개 지역에 걸쳐진 세계 최대 규모의 사하라 사막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됐습니다. 앞으로도 온대성 폭풍은 몇 년에 걸쳐 사막의 기상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Water is becoming the most telling indicator of our climate distress. And yet, as a global society, we are not taking bold action to protect this resource. 세계 기상기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의 물 순환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2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만난 삼성과 LG의 맞대결에서 삼성이 먼저 웃었습니다. 홈런 3개를 앞세운 삼성이 크게 이겼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삼성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승리를 결정짓는 대형 홈런이 3번이나 터지자 대구 라이온즈파크의 만원 관중은 열광했습니다. 1회 윤정빈의 이루타와 디아즈의 희생플라이로 기선을 제압한 삼성은 3회 구자욱의 3점 홈런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연달아 일격을 당한 LG가 4회 초 오지환의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으로 추격에 시동을 걸었지만 삼성은 LG의 반격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4회 말 선두타자 김영웅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때렸고 5회 말 디아즈가 비거리 120m의 5월 투런 홈런을 때리며 사실상 경기를 결정지었습니다. 삼성의 10-4 완승.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활발한 타격으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의 최근 포스트 시즌 승리는 2015년 한국시리즈 1차전으로 삼성은 3,275일 만에 가을 야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강점인 뭐 장타력, 뭐 수비, 뭐 중간에 좀 아찔한 경우가 좀 있긴 했었는데 첫 경기를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역대 오전 삼성 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76%에 달합니다. LG는 KT를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제치고 올라와 저력을 입증했지만 체력적인 부침을 겪었습니다. 삼성과 LG는 내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요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만끽하고 계신가요? 오늘 따스한 날씨 속에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알록달록하게 피어났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다음 주 후반 기온이 차츰 낮아지면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난히 소리를 지르는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곳곳에서 고성이 일상이긴 한데 유독 도드라집니다. 급기야 문채휘 국감장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대통령 부인 앞에서 국악인들이 가야금과 판소리를 재창한 걸 두고 권력이 이들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따지면 될 일입니다. 세상을 보는 인식체계가 어떤 식이면 저 상황에 대해 기생집이 떠오를 수 있는 건지 그저 함량 미달입니다. 모욕을 당한 국악인들은 참담하지만 그 당이나 당사자가 사과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국민의 대표 운운입니다. 국민 중 누가 국감 증인을 윽박지르고 저런 막말을 해도 좋다는 권한을 줬을까요? 노벨문학상이 나오는 대한민국인데 끝도 없이 추락하는 정치권 수준을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